지식을 쌓는 즐거운 과학 놀이터 도심 속 과학 체험관을 소개합니다. 늘었다 줄었다 마음대로 늘려도 다시 제자리로 고무밴드의 놀라운 변신과 숨은 진실을 알려드립니다. 알면 과학이지만 모르면 마술. 마술에 숨어있는 재미있는 과학 원리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무한하게 상상하고 지식을 개발하자. 안녕하세요. 무지개 리포터 김영지입니다. 오늘은 가족과 함께 신나게 놀면서 과학 원리를 배울 수 있는 무한상상 박물관 시간인데요. 이번엔 특별히 도심 속에서 과학 체험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곳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아이들의 과학 놀이터, 그곳으로 함께 가보시죠. 집은 가족의 쉼터, 학교는 배움의 터전이죠. 그렇다면 요즘 우리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놀이의 공간은 어디일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스스로 움직이며 재미를 느끼고 지식까지 동시에 얻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그곳으로 여러분을 안내해 드릴게요. 고층 건물이 빼곡히 들어차 있는 서울 한복판. 여의대로에 위치한 과학체험관을 찾았습니다. 마침 체험을 시작하려는 아이들을 만났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곳에선 과연 어떤 체험을 할 수 있을까요? 본격적인 투어를 시작하기 전 사이언스 커뮤니케이터와 만나 체험관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와 체험 방법, 그리고 주의사항 등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두근두근! 이제 과학과 신나게 놀기 위한 마음의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과학을 엄청 좋아하는데요. 지금 여기 오니까 막 가슴이 진짜 뛰고요. 안에 어떨지 궁금해요. 여기서 아까 언니가 몸에 대해서 체험을 한다고 해가지고 제 몸속에 뭐가 있는지 궁금해서 떨리고 좋아요. 오늘 저랑 같이 신나게 여행할 준비 다 되셨나요? 네! 네, 그럼 우리 같이 출발하겠습니다. 드디어 과학 놀이터로 입장! 체험관 내부로 들어오자마자 손뼉을 치며 펄쩍펄쩍 뛰는 아이들. 갑자기 어떤 상황이 일어난 건지 궁금하시죠? 바로 인터랙티브 게임에 빠져 있는 건데요. 인터랙티브 게임이란 게임 세계 속에 사람의 움직임이 직접 영향을 끼쳐 캐릭터와 상호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든 게임입니다. 동작 인식 시스템이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게임의 재미는 크게 움직이는 것. 아이들은 백혈구가 되어 몸속에 침입한 세균을 잡아야 합니다. 게임도 하고 운동도 하고 무엇보다 백혈구와 세균의 역할을 제대로 알 수 있겠죠? 땀을 흘릴 정도로 열심히 세균을 잡은 친구들. 가쁜 숨을 내쉬며 열화상 카메라 앞에 서보니 우리 몸 각 부위에서 열이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운동을 했을 때 땀이 나는 이유는 바로 이렇게 몸에서 나는 열을 발산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와, 우리 친구 게임을 정말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몸에 열이 좀 나는 것 같아요? 백혈구 게임을 열심히 하니까 얼굴도 빨개지고 손도 빨개졌어요. 손도 빨개졌어요? 네. 전화기처럼 생긴 도구를 가슴에 살포시 대는 여학생들. 헤드폰으로부터 들려오는 것은 바로 심장박동 소리입니다. 태어난 순간부터 시작된 심장의 움직임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순간인데요. 살아있다는 증거, 그 고유의 소리는 어떤 느낌일까요? 우와, 북소리 같아. 내 심장소리지만 신기하다. 심박수는 신체 혹은 심리상태, 연령, 성별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같은 장소, 같은 체험을 하는 두 친구의 심장소리를 듣고 차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느껴지시나요? 우리 몸속의 펌프, 심장의 움직임은 펌프와 비슷한데요. 수축하며 혈액을 동맥 속으로 밀어내고 확장하며 정맥으로부터 오는 혈액을 내강에 채웁니다. 심장은 매 분마다 약 70회 정도 뛰며 5리터의 혈액을 온몸 구석구석으로 보내죠. 70세까지 약 26억 회를 박동하며 1억 8천만 리터의 혈액을 순환시키는 심장. 친구들은 이 경이로운 심장의 역할을 소리로나마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엔 우리 생활 속에 쏙쏙 숨어있는 과학 원리를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 아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전자제품 스캐너인데요. 평소 사용하는 전자제품을 선택하면 이 스캐너가 제품의 내부 모습을 보여줍니다. 겉모습은 아이들에게 매우 익숙한 물건들. 하지만 그 속은 매우 복잡하게 다양한 부품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닫는데요. 스캐너를 통해 본 전자제품들을 관찰하다 보니 궁금한 점도 생깁니다. 선생님, 세탁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이 어떤 거예요? 여기 보면 세탁통에 직접 운동에너지를 공급을 해서 우리가 빨래를 할 때 세탁통이 빙글빙글 움직일 수 있도록 직접적인 에너지를 전달해주는 부품이 바로 DD모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탁기에서는 이 DD모터가 아주 중요한 부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전자제품들의 속사정을 알면 과학의 원리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는 사실, 이제 아셨죠? 체험관 한쪽에 펼쳐진 미니 축구 경기장. 안에는 로봇 청소기가 놓여 있는데요. 알고 보니 이곳은 로봇 청소기 전용 경기장이었습니다. 자, 지금부터 로봇 청소기 월드컵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경기 방법은 2대2 팀플레이로 정해진 시간 안에 많은 득점을 한 팀이 승리합니다. 자, 준비됐으면 시작해볼까요? 준비, 시작! 로봇 청소기가 축구 로봇이 되어 공을 향해 달려듭니다. 치열한 접전. 이 선수들 뒤에는 경기 내용을 주도하는 우리 친구들이 있는데요. 리모컨으로 로봇 청소기를 조종하며 골대를 향해 공을 조금씩 이동시키는 아이들. 표정만은 그라운드를 달리는 선수들처럼 진지한데요. 이거야 이거. 제대로. 드디어 골인. 스포츠의 룰대로 승패는 갈렸지만 과학 원리는 함께 골고루 배워야겠죠? 네, 친구들이 재미있게 축구 게임을 했던 이 로봇 청소기는요, 사실 집안에서 청소를 하는 로봇이죠. 그런데 생체 모방이라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박쥐처럼 초음파를 이용해서 장애물을 피한다든지 또 철마다 이동을 하는 철새처럼 우리 집안의 구조를 기억을 한 다음에 청소할 수 있는 똑똑한 로봇이라고 합니다. 스마트한 로봇 청소기의 비밀은 카메라와 센서에 있는데요. 집안 구조와 물건들을 인식하고 장애물을 피하거나 제자리에 돌아오는 기능 등 스스로 움직이는 로봇 청소기 속에는 첨단 과학 기술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 로봇 청소기 게임도 해봤는데 어떤 걸 배웠어요? 저희 집에도 로봇 청소기가 하나 있거든요. 그게 물건을 인식하면서 다니는 게 신기했어요. 근데 여기서 게임을 하면서 재미도 있었지만 로봇 청소기 안에 생체 모방 기술이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정말 신기했어요. 알록달록 귀여운 자동차 앞에 모인 아이들. 이곳에선 친환경 자동차를 체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친구들 앞에는 전기 자동차 아이템이 있는데요. 우리 전기 자동차는 어떤 에너지를 이용해서 달리죠? 전기 에너지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자동차에 필요한 전기를 먼저 충전을 해줘야 달릴 수가 있겠죠. 가까운 미래에 우리 친구들이 직접 운전하게 될 전기 자동차.
연료 충전 방법을 미리 배워두는 것이 좋겠죠? 전기 코드를 꽂듯이 자동차 앞부분에 위치한 단자에 전기선을 꽂으면 차량에 반짝 불이 들어옵니다. 드디어 친구들이 운전석에 앉았는데요. 이 전기 자동차 시뮬레이터에선 레이싱 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가 어떻게 구동되는지 배우고 실감나게 운전도 해보고 게임도 실컷 할 수 있는 일석삼조 체험이었습니다. 우리 친구 오늘 전기 자동차 타봤는데 어땠어요? 전기 자동차를 타보니까 제가 미래에 커서 타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또 안에서 타보니까 현실감 있고 거기 안에서 게임도 하니까 재미있었어요. 여기서 여러 가지 체험을 하면서 과학에 대해 많은 공부가 됐고요. 그다음 로봇 청소기로 우리가 조종하면서 축구 게임을 하니까 그 움직이는 원리가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도심 속에서 과학 체험을 즐길 수 있는 곳. 종로구에 위치한 또 다른 과학 체험관을 찾았습니다. 이곳에선 어떤 원리와 즐거움을 얻을 수 있을지 기대되지 않으세요? 안으로 들어서니 유명한 과학자들이 학생들을 맞이해줬는데요. 시선 고정, 아이들이 시선을 떼지 못하는 만큼 특별히 좋아하는 과학자가 있는 것 같죠? 토머스 에디슨이요. 피리브. 아인슈타인. 아르키메데스. 과학을 사랑하고 과학자를 꿈꾸는 학생들이라면 이곳보다 신나는 곳이 없을 것 같은데요. 보이는 것은 모두 과학 체험 기구들. 지금부터 아이들이 향하는 곳을 따라가 볼까요? 기계 앞에 서서 버튼을 누르는 친구들. 버튼을 누르면 앞 화면에 숫자가 나오는데요. 지금 학생들이 빠져있는 체험은 반응 속도 테스트입니다. 삐 하는 소리가 난 뒤 파란색 버튼을 반사적으로 누르면 반응 속도가 측정되는데요. 누가 반응 속도가 더 빠른지 두 명이 함께 대결할 수 있어서 아이들에게 인기가 좋더라고요. 7초로 제가 이겼어요. 소리를 듣고 손이 움직이기까지 신체 내에선 여러 반응이 일어나는데요. 외부에서 자극이 발생하면 우리의 감각기관이 자극을 받아들입니다. 다음엔 수용한 자극에 대한 내용을 대뇌가 해석하고요. 대뇌는 운동기관에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야 비로소 운동기관이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반응 속도 테스트, 이번엔 좀 더 격렬하게 도전해 볼까요? 투명 벽 양쪽에 부착된 버튼들을 재빨리 누르는 아이들. 대결 대상은 투명 벽과 마주한 친구입니다. 버튼은 양쪽 면 모두 각각 같은 위치에 부착돼 있는데요. 같은 위치의 버튼에 불이 들어오면 먼저 터치하는 쪽이 점수를 가져오는 경기. 반응 속도가 빠른 친구를 간단하게 가릴 수 있겠죠? 저기에 여러 가지 버튼이 있는데 거기에서 랜덤으로 불이 들어오는데요. 그거를 계속 이렇게 터치를 하면서 순발력을 키울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신기한 현상을 과학적으로 풀어볼까요? 눈은 반짝, 귀는 쫑긋, 해설사의 설명에 귀를 기울이는 아이들. 신기한 현상은 바로 이 바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바퀴는 거꾸로 가는 바퀴예요. 그러니까 낮은 곳에서 위로 올라가는 그런 바퀴인데 왜 이게 위로 가는지 그 원리가 뭔지 한번 여러분들 관찰해보고 한번 답변해보세요. 바퀴에서 손을 떼니 경사면을 따라 올라가는 바퀴. 동력원이 없다면 보통 높은 곳에서 경사가 낮은 쪽으로 내려가는 것이 정상인데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 여러분은 알고 계시나요? 무서워서 그런 것일 수도 있죠.
여러분들 잘 관찰해 보시면은 이 공이 위로 거꾸로 굴러 올라가는 것 같은데 사실 이 공이 진행하면서 보면은 밑에 홈이 갈수록 넓게 파졌죠. 그러니까 사실상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결국 바퀴는 경사면을 따라 밑으로 내려갑니다. 주변 구조물의 높이 때문에 착시 효과가 일어난 것인데요. 제주도의 도깨비 도로 또한 도로 주변의 지형에 따라 생긴 착시 현상이라는 사실. 이제 똑똑하게 설명해 주세요. 눈에 보이지만 믿기 어려운 신기하고도 재미있는 현상. 그 비밀은 과학적으로 접근하면 풀어낼 수 있습니다. 자, 얘들아, 내가 지금 여기 있는 평광판을 돌려볼 테니까 이 안에 있는 게 어떻게 변하는지 관찰을 같이 해보자. 네. 자, 와봐, 와봐, 돌려보자. 돌려봐, 돌려봐, 돌려보자. 평광판이라고 불리는 투명판 아래 놓인 한 장의 그림. 이 판을 천천히 돌리니 그림의 색이 바뀝니다. 투명판에는 색이 칠해져 있지 않은데 왜 그림의 색이 변하는 걸까요? 아이들의 생각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이거하고 이거. 난 이거하고 저거. 빛에 반사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빛이 통과돼서 그런 거 같아요. 색이 바뀌는 그림의 비밀은 편광의 원리 속에 있습니다. 편광이란 특정 방향으로 진동하며 이동하는 빛을 말하는데요. 이름대로 편광판은 특정한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만을 통과시킵니다. 다른 방향으로 이동하는 빛은 통과되지 않기 때문에 편광판을 겹쳐서 돌리면 편광판이 서로 이루는 각도에 따라 빛의 세기가 달라지고 그만큼 색의 밝기가 차이나 보이는 것입니다. 두 개의 필름이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색깔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신기하고 오늘 이렇게 좋은 정보를 알아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생활 속에 숨어있는 신기한 과학들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재밌었어요. 여러 가지 체험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선발력 게임이었어요. 너무 재밌어서 다음에 또 오고 싶어요. 또 보고 싶고 또 듣고 싶고 계속해서 과학에 대한 관심을 유지한다면 그 아이는 미래의 과학자로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관심 분야를 갖도록 기회의 장, 지식의 장을 열어주는 것 또한 어른들의 역할인데요. 그 방법을 모르는 어른들, 자녀의 흥미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분들은 과학체험관에서 해답을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오감을 통해 과학의 즐거움을 흠뻑 느껴본 시간,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아직도 주말이나 휴일에 가족 나들이 할 곳을 고민하고 있다면 먼 곳에서 찾지 마시고 과학체험관에 와보시는 건 어떨까요? 분명 어른도 아이들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을 겁니다. 무한상상박물관, 저는 또 다른 박물관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늘었다 줄었다 마음대로 늘려도 다시 제자리로 탄성이 뛰어나 다양한 소재로 사용되고 있는 소재 고무 밴드 형형색색의 머리끈으로만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술공예나 개성을 뽐낼 액세서리로도 사용되고 있는데요. 생활용품을 넘어선 고무 밴드의 놀라운 변신과 숨은 진실. 고무 밴드는 어떤 과정을 통해 만들어질까요? 우리 생활 속 당연하게만 여겼던 물건들의 재미있는 탄생 스토리 지금 시작합니다. 고무밴드의 제조 과정을 알아보기 위해 찾아온 양주의 한 공장. 우리가 흔히 고무밴드라 불리는 머리끈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몰랐던 비밀. 고무를 사용해 머리끈을 만들던 옛날과는 달리 오늘날의 머리끈은 대부분 고무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사실. 머리끈의 원료는 바로 열 가소성 폴리우레탄입니다.
고무는 쉽게 삭거나 끊어지며 또 사용자의 그 피부에 닿으면 그 마찰이 강하고 해서 사용자가 불편을 느낄 수 있으므로 우레탄으로 바꾸게 됐습니다. TPU 밴드는 적당한 탄성과 저항을 유지함으로써 소비자가 사용할 때 편리하고 또 내구성이 강함으로써 친환경적 소재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선정한 것입니다. 폴리우레탄이란 우레탄 결합을 주요 구성 요소로 가지는 사슬 모양의 고분자 화합물을 말합니다. 즉 고무가 아닌 플라스틱 계열. 고무와 같은 탄성을 가지며 고무의 단점을 보완한 소재로 고무를 대신하는 것인데요. 폴리우레탄은 일반적으로 열을 가하면 녹지 않고 타는 성질이 있지만 머리끈의 원료로 쓰이는 열 가소성 폴리우레탄은 열에 녹고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만든 새로운 소재입니다. 머리끈 제조에 사용하는 원료는 투명한 폴리우레탄과 새그립힌 폴리우레탄 두 가지입니다. 폴리우레탄에 필요한 분말 염료를 섞어 원하는 색의 원료를 준비하는데요. 원료 준비를 마치면 본격적인 머리끈 제조 과정으로 이어집니다. 머리끈 제조의 첫 번째 단계는 원료 건조 과정. 폴리우레탄에 흡수된 수분을 건조하는 단계인데요. 폴리우레탄은 수분과 반응합니다. 대기 중의 수분을 스스로 흡수해 원료 안에 습기가 남게 되는데요. 수분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제품 성형 시 기포가 발생하고 머리끈이 쉽게 끊어지기 때문에 제품의 품질 향상을 위해 충분히 건조해야 합니다. 열가소성 폴리우레탄은 일반적으로 부드러운 재질에 속하지만 연한 부분과 딱딱한 부분이 다양하게 섞여 있는데요. 그 단단한 정도에 따라 수분을 흡수하는 양도 다르기 때문에 건조 온도와 시간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배합 과정. 제품의 색을 맞추기 위해 원료를 고르게 섞어주는 과정입니다. 투명한 상태의 폴리우레탄과 색깔을 입힌 폴리우레탄을 일정한 비율로 섞어주는데요. 색이 한 곳에 뭉치는 것을 방지하고 서로 균일하게 혼합할 수 있도록 회전을 통해 고르게 배합합니다. 폴리우레탄에 분말 염료를 바로 사용하지 않고 색을 입힌 폴리우레탄을 배합하는 이유는 선명한 색을 만들기 위해서인데요. 회전에 의한 분말 날림 현상을 없애고 배합 시 색이 섞이는 것을 방지해 선명한 컬러를 낼 수 있습니다. 배합 과정을 마친 원료는 압출 과정으로 이어집니다. 빨대 모양으로 제품을 길게 뽑아내는 단계. 고르게 배합된 원료는 압출을 위해 여러 단계의 가열 과정을 거치는데요. 가열을 통해 원료를 묽은 액체 상태가 되도록 녹이고 동시에 스크루가 회전하며 밀어내는 압력으로 압출합니다. 압력에 의해 동그란 빨대 모양으로 뽑히는 원료가 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공정은 이제 압출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압출 과정에서도 그 기계의 온도, 즉 그 TPU가 가장 그 잘 맞는 온도를 설정해서 온도를 올려줄 때 압출이 그 스크류가 밀어내는 그 압출 과정이 원활하고 가장 이상적인 소비자가 사용 시에도 가장 그 탄성이나 이런 걸 잘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압출 과정이 온도와 같이 중요한 그 과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열가소성 폴리우레탄은 부드러운 재질이기 때문에 성형틀에 직접 찍어 생산하는 방법이 적합하지 않은데요. 머리끈 형태로 만들어지지 않거나 불량품이 발생할 수 있어 원료가 잘 녹는 성질을 이용해 길게 뽑아내는 방법으로 생산합니다. 이어지는 냉각 과정. 열에 의해 강도가 약해진 제품을 물에 식히며 고체화하는 단계. 머리끈은 압출되는 동안 일정한 열과 압력을 받기 때문에
제품 내부의 열이 변형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제품이 서로 달라붙거나 뭉개지지 않도록 냉각수를 이용해 식혀줍니다. 제품의 표면을 매끄럽게 하고 쉽게 끊어지지 않는 폴리우레탄의 물성을 강화하는 냉각 과정. 폴리우레탄은 수백 개에서 수천 개에 이르는 사슬 모양의 분자가 엉켜 있는데요. 이 사슬 분자가 냉각 과정을 통해 빠르게 고체화되면 적은 힘에도 길게 늘어나고 쉽게 끊어지지 않으며 본래 형태로 돌아가려는 탄성이 높아집니다. 고무의 대체 소재로 사용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성질 때문입니다. 냉각 과정이 끝나면 곧바로 절단 과정으로 이어집니다. 정해진 규격에 맞게 제품을 자르는 단계인데요. 먼저 폭과 넓이가 일정하도록 적당한 속력을 유지하며 제품을 끌어당깁니다. 당기는 속도가 빠르면 마찰이 생겨 머리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제품이 늘어난 상태로 절단되면 폭이 일정하지 않아 불량품 발생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속도에 주의해야 합니다. 머리끈이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며 롤러 사이를 지납니다. 절단하기 쉽게 각을 잡아주기 위함인데요. 머리끈은 석이 비어있는 빨대 모양이기 때문에 두께가 매우 얇습니다. 롤러 사이를 지나며 양쪽 각을 잡아주어야 절단할 때 막힘이 없고 머리끈이 어긋나지 않게 절단되는 것입니다. 절단 과정은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불량품을 최소화하기 위한 유관 검사가 이어지는데요. 기계화된 공정을 거쳐 제품을 생산하지만 물성의 변화에 따라 불량 상태가 발생해 서로 달라붙거나 눌리고 늘어난 부분을 확인하고 제거하는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절단 과정이 마무리됩니다. 마지막은 열 처리 과정입니다. 제품이 흡수한 수분을 건조하고 제품의 완성도를 높이는 단계. 냉각 과정과 절단 과정을 거친 제품은 수분이 가득한 상태입니다. 냉각수에 의해 빠르게 냉각되어 온도가 낮아진 머리끈의 탄성을 높이기 위해 가열하는데요. 충분한 시간 동안 열과 바람을 주어 흡수한 수분을 완전히 제거합니다. 표면의 점성은 낮추고 신축성을 높여 제품의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 이 과정을 거쳐야 머리카락이 엉키거나 당김 현상이 발생하지 않으며 내구성과 내마모성이 향상돼 장기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머리끈은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데요. 머리끈뿐만 아니라 고무줄의 대체용품 또는 액세서리나 학생들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미술 공예용품으로 쓰임새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무밴드가 완성됐습니다. 오랜 시간 사람들의 습관 속에 불려온 이름 고무밴드 그리고 고무밴드인 줄만 알았던 머리끈의 변신 과정 하나의 소재가 생활도구로 탄생하기까지 수많은 공정과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생활 속 도구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 사이언스 오브 메이킹.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여러분은 마술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마술은 단순히 눈 속임에 불과한 것일까요? 아니면 일반인들이 모르는 과학적인 원리가 숨어 있는 걸까요? 오늘 키스티와 함께하는 과학향기에서는 마술의 비밀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원리를 알면 과학일 뿐이지만 모르면 마술로 보일 뿐이다.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요. 제가 과학 마술이 이루어진다는 이곳에 찾아왔는데요. 평소 우리가 알던 마술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멋진 공연을 보여주신다고 합니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지금 저와 함께 가볼게요. 이제 곧 화려한 마술 공연이 펼쳐질 무대. 그런데 오늘의 마술사는 실험실에나 어울릴 법한 흰 가운을 입고 있는데요. 게다가 무대 곳곳에서 마술쇼와 어울리지 않는 소품들 발견. 제가 제대로 찾아온 게 맞을까요? 도구들이, 소품들이 마술과는 조금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요? 네네. 사이언스 매직쇼는요. 여러 가지 과학의 원리를 좀 쉽고 재미있는 마술과 또 매직쇼로 보여주면서 어려운 과학 원리를 설명해주는 재미있는 공연입니다. 어느새 공연장을 가득 메운 관객들. 아이들은 물론 부모님들까지 잔뜩 기대하는 모습인데요. 자, 오늘 사이언스 매직쇼 과학아 놀자! 재미있게 시작하도록 다 함께 박수로 시작합니다. 박수! 자, 여러분과 함께 할 첫 번째 과학은요. 바로 공기, 공기입니다. 상자 속에 한가득 연기를 담는 마술사. 첫 번째 마술은 공기대포 마술입니다. 마치 대포가 발사되는 것처럼 상자에서 공기 발사. 이 힘이 어찌나 강력한지 1m 거리의 촛불도 단숨에 꺼버립니다. 상자를 두드리면 도넛 모양의 연기가 나오는데요. 상자 안에 압축돼 있던 공기가 빠르게 빠져나오면서 순간적으로 바깥쪽의 공기가 구멍 가운데로 빨려들어와 소용돌이 형태로 전진한다고 합니다. 맑은 날 구름 사이로 비행기가 지나갈 때에 구름이 회오리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물체가 빠르게 이동한 자리에는 이러한 와류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람이 높은 산맥을 넘을 때나 유속이 빠른 계곡의 바위 뒤에서도 종종 와류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고 하네요. 드라이 아이스는 영하 몇 도일까요? 영하 78.5도예요. 굉장히 차갑죠. 이렇게 막 갖고 놀 때 다칠 수 있어요. 각별히 조심해야 하는 이번 마술의 재료는 드라이 아이스보다 2배 이상 차갑다는 액체 질소. 육안으로도 그 차가움이 느껴지시나요? 무대 앞은 좀 서늘한 느낌마저 들었는데요. 무려 영하 196도씨의 액체 질소를 어떻게 사용하려는 걸까요? 자, 액체 질소는 병원에서 많이 쓰여요. 환자를 위해서 세포를 오랫동안 냉동시켜서 또 보존하고 치료하고 여러 가지 연구 실험할 때도 쓰이고요. 사람에게 위험한 재료이기도 하지만 이롭게도 쓰이고 있는 액체 질소. 여기에 과자를 급속 냉동시키면 과연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차갑지 않을까 걱정이 앞섰지만 오히려 아이들은 이 신기한 과자를 직접 맛보고 싶어 하더라고요. 흡사 용이 구름을 머금은 비주얼. 상온에 나온 액체 질소는 기체로 바뀌는데요. 그때 액체 질소 주변에 수증기가 응결돼 코에서 김이 뿜어져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자, 바로 게임으로 먹어볼까요? 그렇다면 액체 질소에 풍선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터질 것이다, 작아질 것이다 등등 다양한 추측들이 나오는 가운데 마침내 액체 질소에 푹 담갔던 풍선은 쭈글쭈글 작아진 모습으로 등장. 낮은 온도 때문에 풍선 속에 공기가 얼어서 부피가 줄어든 것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상온에 두니까 다시 원래대로 늘어나는 풍선. 이 현상은 샤르레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압력에서 기체의 부피는 온도에 정비례한다. 즉, 온도가 높아지면 기체의 부피가 커진다는 원리가 샤르레 법칙인데요. 초저온 액체 질소 실험에도 바로 이 원리가 숨어 있었습니다. 액체 질소를 이용한 초포가 터지면서 사이언스 매직쇼의 대미를 장식했는데요. 액체 질소 초포였습니다. 마술과도 같았던 과학 실험들. 이번 시간을 통해 아이들이 과학과 더욱 가까워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마술이 재밌었어요? 큰 풍선 공중 부양이요. 그게 왜 재밌었어요? 큰 풍선이 떠다니는 게 신기하면서도 재밌었어요.
저 폭죽 터뜨린 게 제일 재밌었어요. 왜 재밌었어요? 그게 드라이 아이스보다 더 차갑고 저런 폭발도 일어나니까 진짜 신기했어. 이렇게 마술로 과학을 간단히 배워보니까 아이들과 즐기니까 어떠세요? 네, 과학이라고 하면 저희가 어렵다고 생각하잖아요. 특별히 저는 또 딸 아이 엄마라서 과학 되게 어려워하는데요. 이렇게 실험을 통해서 또 과학 마술처럼 재밌게 하니까 아이가 흥미있어하고 너무 재밌어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어려운 과학 원리를 자기도 모르게 매직쇼에 빠져들면서 쉽게 이해하고 배울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또 사이언스 매직쇼가 앞으로 과학 교육에 매직을 접목한다면 더 많은 과학 교육의 도구로 활용될 것입니다. 마술 속에서 과학을 누구나 만날 수 있지만 아무나 다 만날 수는 없겠죠. 마술사의 화려하고 신비한 마술 모두 다 눈속임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오산입니다. 마술 속에도 과학이 녹아들어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마술의 비밀을 알려주실 마술사님을 만나러 저와 함께 가보시죠. 뿅! 여기서 왠지 모를 남다른 기운이 느껴지는데요. 제가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화려한 마술이 저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는데요. 자, 그럼 박병준 마술사와 함께 신비로운 마술의 향연에 빠져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신기한 마술을 보여주셨는데 그 원리에 대해서 살짝 공개해 주실 수 있나요? 아, 그럼요. 마술 속에는 과학적 원리가 숨어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과 즐거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눈을 크게 뜨고 보세요. 종이가 불타오르자 아름다운 장미꽃이 나타나고요. 또다시 종이를 태우니까 이번엔 달콤한 초콜릿 등장. 바로 제 눈앞에 펼쳐진 믿을 수 없는 광경에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 마술의 비밀, 정말 궁금한데요. 이게 플래시 페이퍼라는 종인데요. 제가 불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을 붙여주면 네, 이렇게 타버리게 되죠. 자, 이러한 종이는 이 종이에 특수 화학 처리를 해서 이 발화점을 굉장히 높여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불이 붙으면서 이 종이의 재까지 재까지 타서 없어지는 것이죠. 종이를 태워서 장미를 나오게 한다거나 아니면 반지를 선물로 준다던가 이렇게 해서 마술에 대한 효과를 굉장히 높이게 됩니다. 아, 목이 마른데 물 좀 드실래요? 네. 아, 보니까 재밌는 게 있어서 제가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종이컵이 있어요. 네. 종이컵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 아무런 이상이 없는 종이컵. 네. 네, 보이시죠? 네. 세 개의 컵 중에 가운데 컵에만 물을 붓는 마술사. 그리고 이 컵을 섞기 시작하는데요. 자, 일단 물을 섞습니다. 자, 지금 물은 2번에 있습니다. 네. 자, 섞었어요. 자, 자, 물은 어디 있을까요? 2번에요. 2번에, 그렇죠. 물은 2번에 있습니다. 네. 오, 굉장히 똑똑하신데요? 네.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이번에 물 붓고, 이번에 조금 더 빨리 섞을게요. 네. 자, 섞습니다. 자, 물은 어디에? 3번이요. 아, 그래요. 제가 봤었을 때는 3번이 네. 아닙니다. 3번이 아니에요. 그러면 물은 어디? 2번? 2번? 네. 하지만 마술사는 네, 마술로 물을 전부 사라지게 하는. 컵에 담겨있던 물이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물이 갑자기 증발된 것도 아닐 텐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걸까요? 이 마술의 원리는 뭐예요? 아, 이 마술을 먼저 설명하기 전에 제가 먼저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짠! 기저귀네요? 맞아요. 자, 이것은 아기 기저귀인데요. 이 아기 기저귀에는 굉장히 특수한 효과들이 들어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아기들은 소변을 보잖아요. 그래서 이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 솜과 그리고 특수한 가루를 집어넣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이러한 가루입니다. 물이 사라지는 마술의 비밀, 바로 이 고분자 흡수 폴리머 가루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 가루가 물과 만나면 수분을 흡수해서 고체 형태로 바뀌는데요. 소디움 폴리 아클릴레이트라고도 일컫는 고분자 흡수 폴리머. 물을 흡수하는 성질 때문에 아기 기저귀와 여성용품에는 물론이고요. 실내용 방향제를 만들 때에도 사용되는 소재라고 합니다. 물이 갑자기 사라지는 마술의 비밀.
바로 고분자 흡수 폴리머에 있었다는 사실 이제 아셨죠? 반지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네. 네, 이거 반지인데. 제가 주시는 거예요? 네, 반지인데 맞으면 드릴게요. 네. 전혀 안 맞는데 네. 일단 확인해 보세요. 네. 이번에는 갑자기 반지를 꺼내는 마술사. 이것으로 또 신기한 마술을 보여주시려나 봅니다.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를 또 주십시오. 네. 자, 그다음에 제가 이걸 가지고 마찰을 일으켜 볼게요. 네. 슥슥슥, 슥슥슥. 마찰을 일으키면 이 안에 네. 놀라운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렇죠. 이게 네. 자, 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네, 저도 한번 반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보기에는 쉬웠던 마술, 저도 한번 도전해봤지만 안 돼요. 안 제가 할 땐 안 붙던 반지가 마술사의 손에만 갔다 하면 접착제를 발라놓은 것처럼 딱 달라붙는데요. 이 마술의 비밀, 여러분은 눈치채셨나요? 해주면 어? 제가 할 때는 안 붙어요. 이거 봐요. 안 되는데요? 아, 사실은 여기에는 자석을 이용한 원리가 숨어져 있었어요. 자, 보시면 제 손에는 이렇게 작은 자석이 들어있죠. 자, 이 자석을 가지고 제가 여기에 물체를 붙이는 순간 얘는 자석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여기를 갖다 대면 이게 바로 이렇게 붙게 되는 놀라운 원리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상대편한테 줄 때는 자기장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자석의 힘을 이용한 이 마술. 자석만 있다면 집에서도 따라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시범을 보일 때 주의사항은요. 자석을 집게 손가락으로 잡아서 숨길 때 최대한 자연스럽게 동작을 연결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네. 잘 보십시오. 네. 짠! 우와! 이렇게. 네. 저 이 정도면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럼요. 저도 그렇고요. 많은 사람들이 마술을 배우고 싶어 하는데 그 마술을 배우고 싶어 하는 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마술은 굉장히 신기하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재미와 흥미를 느끼게 됩니다. 자, 이러한 마술을 직접 배우고 활용하시면서 그러한 그 호기심을 해결하는 그런 능력을 키우시고요. 그러한 원리를 탐구하는 과학자적인 태도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을 통해서 또 마술도 공부하시면서 과학도 재미있게 즐기고 배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의 사람이 볼 때는 상상, 혹은 마술과도 같은 현상들이 지금 현실에서는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증명되고 있는데요. 결국 과학과 마술을 결정짓는 일은 우리의 노력과 능력에 달린 거겠죠? 마술은 호기심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집중하게 하고 게다가 창의력까지 샘솟게 하는데요. 이러한 마술을 단순한 눈 속임이라고 치부하지 말고 진정으로 즐기면서 그 안에 과학의 원리가 어떤 것이 있는지 배우는 자세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술을 보면서 어떠한 원리가 있는지 상상하고 추측하면서 창의력을 기르다 보면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미래도 마술처럼 신비하고 놀라운 발전이 있지 않을까요? 키스티와 함께하는 과학향기에 정보를 더하다. 과학향기 치식 플러스.